혼란에 빠진 현대상선이 주식병합을 통해 80%대에 이르던 자본 잠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현대상선은 1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식수 88%의 찬성으로 무상감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온 주주 신모 씨는 주식병합 안건 처리에 앞서 조선만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것 같다며 해운에 대한 정부 및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다음 달 21일 1조 2천억 원인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낮은 1,700억으로 줄어들면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대상선의 자본 총계는 현재 2,800억 원입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정부 신조선박 금융 지원 요건인 부채 비율 400%를 맞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채 5조 6,600억 원 중 9,100억 원가량을 출자 전환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총 전날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동참을 조건부로 채권원금과 이자 3개월 유예,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 재조정 방안 수립 등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대상선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